정부가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기정점이 언제였는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경기정점이 언제인지 논의했지만 판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정부가 우리 경기가 언제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지 이걸 판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통계위원회는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상정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정점으로 찍는 시점이 곧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시점이 되는 겁니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3월에서 5월과 2017년 9월이 정점인데요. 고점이 두 개인 경우 통상 뒤에 있는 시점을 정점으로 보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으로도 3.8% 성장했던 2017년 3분기가 정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판단을 앞서 정하려고 했었는데 왜 지금으로 이렇게 미뤄진 겁니까? 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판단하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 6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저정점으로 찍은 시점으로부터 공식 발표 시점까지 통상 평균 3년이 걸렸는데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통계청이 경제정책 실기 비판을 염려하는 청와대 눈치를 본 결정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2017년 3, 4분기에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런 정책이 경기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